배달했던 비닐봉투, 이런 가게에서 주는 이런 봉지, 이런 거는 만들기 쉬워요. 근데 만약에 이런 봉지, 이런 거는 두꺼워서 이거를 하기에 조금 뻣뻣해요. 얘는. 이런 봉지는 좀 뻣뻣해서 얇게 자르면 두께를 조금 그만큼 얇게 해서 쓰면 될 수도 있는데 얇으면 또 얇은 대로 늘어져서 이렇게 끊어질 수 있어요. 이네들은 보면 손 비치죠? 얇은 비닐, 얇은 비닐들. 근데 이거는 두꺼워요. 두꺼운 비닐은 좋기는 한데 뜰 때 조금 뻣뻣하고 그래서 그 너비를 조절을 하면 쓸 수는 있는데 끊어질 수 있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요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얇은 비닐 이런 걸 쓸 거예요. 비닐하고 우리 쓸 때 요거 바늘 요거 8호 바늘 5mm 8호 바늘 이거 자를 때 쓰는 가위 그 완성할 때 또 필요한 도구로 이제 가위 이렇게 있고 돗바늘하고 이런 단수링이 있으면 만들기 훨씬 더 편해져요. 이렇게 펼쳐서 가지런하게 만들어 주세요. 전부 다 이렇게 반 접고 얘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기 더 좋아요. 자르기 쉽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나면 여기 끝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딱 비닐 이런 식으로 여기 막혀 있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잘라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르면 아까 막혀 있던 부분이 이렇게 터지게끔 이렇게 잘라내고 그 여기 이 윗부분도 여기서 손잡이 부분도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몸통에서 실이 나올 거라서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놔두고 지금 아까 접혔던 데 다 폈어요. 끝에 한 5cm, 4, 5cm 정도만 남겨놓고 접고 그다음에 또 접고 또 한 번 더 접어주면 돼요. 이거는 비닐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뭐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얇은 비닐이라 제가 좀 많이 접었어요. 이렇게 접고 끝에 양쪽 끝에 잘 맞춰서 접고 얘를 반을 접어요. 반을 이렇게 접어주고 반 접고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반 접은 데를 근데 여기가 잘 들어갔는지 가위로 이렇게 눌러서 잘 접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르는데 여기 끝까지 뚝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또 이렇게 반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반 접고, 여기도 이렇게 반 접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잡고, 여기도 가위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준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잘라주세요. 끝까지 다 안 자르고 조금만. 끝에를 남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4등분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거는, 이 다음부터는 요 비닐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얘는 그냥 여기 중간을 자르면 거의 한 3cm 정도 간격의 리본 끈이 되는 건데, 저는 얘를 그냥 3등분 할게요. 3등분 할 때 이것도 접어서 해도 되는데 접어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잘 잡고 짐작으로, 눈 짐작으로 이렇게 3등분. 오! 3등분. 여기도 이렇게 3등분. 여기 캔디에 네. 맞춰서 하시면 돼요. 위치 캔디. 헷갈리실 거고. 아, 캔디 고기에 맞춰서 네네. 움직이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잘 풀리지 않게 이렇게 잘 놔두고 이것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 조금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3등분. 이거는 그냥 눈 찐작으로 하시면 되는데 비닐이니까 너무 가위질을 세게 하면 쭉 찢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3등분. 마지막 여기 3등분이 정확하게는 안 된다. 약간의 차이가 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밑에는 이렇게 잘리고 위에 여기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거를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맞춰서 뚝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잘라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쓰면 여기 가운데에서 얘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잘린 여기 라인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줄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있으면 시작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끊어주시면 이렇게 실을 만들 수 있어요. 비닐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만들어놓고 제가 또 미리 만들어놨던 실 중에 이렇게 비닐 이건 투명 비닐인데 얘는 좀 큰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잘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닐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바늘을 사용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갈고리, 여기 이 갈고리가 나를 이쪽을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실은 끝을 이렇게 잡고 왼손을 펴서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 치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얘가 새끼손가락이 비닐이다 보니까 땀이 나서 여기 딱 걸려가지고 안 빠져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잡고 새끼손가락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걸어서 내려오게끔 이렇게 잡고
실은 이 검지 가운데 마디에 이렇게 걸리게끔 요 자세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잡고 바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사슬뜨기라는 거를 우리가 27개를 떠서 갈 건데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를 한번 꼬는 거죠. 다시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 올려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주면 여기가 한번 이렇게 꼬여요. 꼬인 걸 이렇게 좀 넓게 잡고 그대로 자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탁 올라가면 갈고리에 여기 갈고리에 실이 딱 걸리게 한 상태에서 고리 밖으로 이렇게 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듭 이거는 이제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슬뜨기를 떠볼게요. 다시 바늘이 이렇게 실을 걸고 자연스럽게 빼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걸어서 고리 밖으로 빼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너무 꽉 잡고 여기가 타이트하게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뜨려고 하면 걸려서 자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여유 있게 여기 바늘이 왔다 갔다 여유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걸어서 통과해서 나올 때 갈고리가 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또 걸려요. 갈고리를 살짝 내려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거든요. 지금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떴어요. 이거를 27개까지 떠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이렇게 27개를 완성을 했어요. 다시 한번 세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화면 잘 볼까요? 21, 22, 23, 24, 25, 26, 27. 자, 27개를 다 떴어요. 처음에 우리 만들었던 요 매듭 요거는 코로 안 쳐요. 요거는 코가 아니고 요거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요거부터가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27개인데 사슬뜨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땀머리처럼 보이는 여기 앞면이고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거 얘가 뒷면이에요. 여기를 코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여기가 확실히 모양이 다르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코 앞면이 나오게 이렇게 잘 잡아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동그랗게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면이 보이죠?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첫 번째 코, 이 코 머리 가운데를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실은 이 뒤에 있고 빼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다 찌른 다음에
걸어서 통과 시켜주고 바늘에 있던 고리까지 통과. 이렇게 빼뜨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에서 이 링을 하나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가 슬리브리스 바닥이 들어가고 이 위로 차곡차곡 떠지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길긴뜨기를 27개를 떠줄 거거든요. 한길긴뜨기는 먼저 이제 기둥코라는 게 필요해요. 기둥코 사슬 2개. 원래는 3개인데 우리는 2개만 하고 갈 거예요. 2개를 이렇게 사슬뜨기 해주고 이제 한길긴뜨기 방금 빼뜨기 했던 이 첫 번째 코 여기 이 구멍부터 시작할 거예요. 바늘 한번 이렇게 걸어서 걸고 링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첫 번째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치켜 올려서 바늘을 치켜 올려서 갈고리에 딱 실을 걸고 빼오는 거예요. 코 밖으로. 이렇게 바늘에 하나 둘 세 개가 걸렸어요. 이 상태에서 새로 실을 걸어서 두 개 통과. 또 실을 걸어서 나머지 두 개 통과. 요게 한길긴뜨기예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각 코에 코마다 한 개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다시 다음 코에다 이제 떠볼게요. 자, 실 이렇게 잡고 바늘에 한번 실을 감고 다음 코 여기 코 중간 찔러서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코 밖으로 이렇게 빼오고 바늘에 세 개가 걸려 있죠. 그러면 새로 걸어서 두 개 통과. 자, 또 걸어서 두 개를 통과할 때 걸 때는 갈고리가 나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 고리들 통과할 때는 살짝 내려서 통과 통과 이렇게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떴어요.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감고 다음 코 들어가서 바늘 올려서 실 걸고 코 밖으로 끌고 와서 새로 실을 걸어서 두 개 통과 또 실을 걸어서 두 개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쭉 27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27개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27개를 했어요. 하고 이제 여기를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 한길긴뜨기, 처음 한길긴뜨기 위에 이 머리에다가 바늘이 들어가서 우리 처음에 사슬뜨기 연결해 줬던 것처럼 빼뜨기 걸어서 빼오고 빼오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 슬리브리스의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간 모양 사슬로 퐁당퐁당 옮겨지는 그물 무늬를 뜰 거예요. 이때는 사슬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뜨고, 자, 여기가 첫 코죠. 하나, 두 개 건너뛰고, 하나, 둘, 세 번째 거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예요. 들어가서, 걸어서 빼오고, 바늘로 빼오고, 이렇게.
이렇게 사슬로 그물 무늬를 하나를 떴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하나, 여기 지금 이건 떠진 거고, 하나, 둘, 세 번째 거에다가 빼뜨기 걸어서 빼오고, 또 빼오고,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하나, 두 개 건너뛰고, 세 번째 거에다가 빼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이거를 계속 한 바퀴 삥 돌아볼게요. 거의 한 바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또 다섯 개에서 이따 딱 연결을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단을 하려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이 윗부분, 윗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슬 다섯 개를 다 안 뜨고 사슬 두 개만 떠요. 두 개 사슬 두 개만 뜨고 지금 여기 이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뜰 거예요. 감고 여기가 너무 힘들면 여기다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 잡고 할게요. 이렇게 한 개 긴뜨기 두 개 통과 두 개 통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줬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뜨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빼뜨기를 하냐면, 여기 첫 번째 고리,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리, 그러니까 우리 그물 무늬의 첫 번째 단의 첫 번째 고리 가운데. 이 큰 구멍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빼오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사슬 다섯 개 뜨고 여기에 빼뜨기, 사슬 다섯 개 뜨고 여기에 빼뜨기거든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여기에 빼뜨기 걸어서 빼오고 그럼 이렇게 그물 무늬가 생겼어. 자, 여기까지 왔어요. 한 바퀴 삥 다 돌아왔고, 이제 여기에 마지막 이렇게 이제 또 마지막 고리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게 아까 마무리했던 것처럼 사슬 두 개 뜨고 한 개 긴뜨기. 여기 이번에는 요 한 개 긴뜨기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 개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또 여기서 사슬 다섯 개 해서 퐁당 갑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해놓은 건데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물무늬 세 번째 단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는 이 그물무늬는 마무리하고 첫 번째 했던 한길긴뜨기 이 무늬단을 한 번 더 잡아줄 거거든요. 이때는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뜨고요.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또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여기에 빼뜨기. 세 개 뜨고, 여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머리에 빼뜨기. 이렇게 하면 그물무늬가 딱 잡혔어요. 이렇게 잡혔어요. 이제 마지막 한길긴뜨기 무늬를 뜰 건데요. 여기서 사슬 두 개만 올려줄 거예요. 사슬 두 개. 그리고 한번 감고 이 구멍. 여기 구멍에 한길긴뜨기 네 개씩 넣어줄게. 하나. 끝. 요 끝 실이 다 되면 이렇게 중간 한번 묶어주세요. 묶어주고 얘를 그대로 끈처럼 활용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네 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네 개를 해주고 쭉 한 바퀴 돌아가면 첫 번째 요 짧은뜨기 단보다 여기가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입구가 더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자, 한 바퀴를 다 돌렸어요. 구멍마다 한길긴뜨기를 4개씩 떴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요거 요 머리에 여기 머리 이렇게 요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끈을 우리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처럼 끈을 여기서부터 떠서 쭉 떠서 반대편에다가 붙여주는 걸로 지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기둥 사슬 마찬가지로 두 개만 떠주세요. 두 개 뜨고 한길긴뜨기를 지금 첫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둘 그리고 여기 다음 코까지 셋, 세 개를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 두 개를 뜨시고 하나, 두 개를 뜨시고 이거를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세요. 돌리고 감고 여기 얘가 첫 코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방향. 이렇게 보면
여기 머리가 하나, 이거는 기둥이고요. 하나, 둘, 세 개의 머리가 보이시죠? 여기 각각 한 개 겐뜨기를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감고 들어가서 걸어서 두 개 통과 또 감아서 다음 거에 들어가서 빼우고 두 개 통과 또 감고 여기 마지막 코 들어가서 이렇게 통과 그러면 지금 이게 됐어요. 또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뜨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첫 코 여기서부터 한 개 긴뜨기를 한 개씩 세 번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요 높이는 내가 이렇게 딱 잡기 편한 높이까지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끈을 계속 단을 올려주는 거예요. 끈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얘를 딱 반 접어보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감침질로 바느질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바느질 하든지 빼뜨기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쪽에 얘가 코수가 정확하게 안 맞아도 한두 코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이거 이렇게 쭉 빼시고 여기 정 반대편에 이렇게 와서 얘네를 요거 여기에 맞춰서 감침질로 꿰매주시면 되거든요. 요때 이제 돗바늘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하려면 자 이렇게 큰 바늘에 이렇게 꽂아서 여기 끝에 요때 이게 이렇게 꼬이지 않게 여기 꼬이지 않게 펼쳐서 이렇게 돼서 자 저는 여기 세 코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지금 실이 여기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엔 여기 코 여기서 다음 코 들어가서 여기 위에 다음 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했잖아요. 다음 코 들어가고 여기 위에 요 다음 코 이렇게 하고 자 다 됐어요. 여기를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한 번 더 단단하게 이렇게 이것도 여기를 들어 밑에 여기 아래로 들어가서 옆에 사선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꼬리실은 지금 바느질했던 이 실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가 또 풀릴 거가 염려가 된다고 하면 바늘 빠졌네.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바로 들어가면 풀리고요. 여기 있는 고리 하나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다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염려 없이 잘 고정이 됐을 거예요.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꼬리씨들은 이제 잘라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딱 사이즈 맞게 적당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딱 걸리고 위에도 적당한 모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다니는 요 사이즈로 만들었는데요. 이 끈을 내가 정말 더 길게 만들면 어깨에도 맬 수 있고 크로스로도 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끈이 너무 두껍다 할 때는 좀 얇은 끈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얇은 끈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사슬뜨기 모양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 이중사슬뜨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슬뜨기를 두 겹으로 만드는 요 끈도, 얇아 보이지만 단단하거든요? 단단해서, 이렇게 이거를 길게 떠서,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떠서, 크로스 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숄더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이중 사슬뜨기 한번 해볼까요? 실의 양 끝을 이렇게 내가 만든 실 두 줄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두 줄을 잡고, 이렇게 잡고, 네 줄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꼬아서, 우리 사슬뜨기 처음 매듭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는 원래대로 이렇게 잡고 하나는 밑에 두고, 자, 잘 보고 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바늘에 걸어요. 밑에 내려놨던 끈을, 실을 바늘 위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싸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했으면 걸어서 이렇게 통과. 다시 아래쪽에 있던 실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감싸고, 얘를 사슬뜨기를 두 개를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게요. 이 실이 두껍거나 실에 들어가는 힘이, 이렇게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는 이 자세보다 이 자세를 이렇게 바늘을 잡고 하시면 조금 손목에 무리가 덜 돼요. 이 상태에서 감아서, 투명한 실이라 잘 보이려나? 걸어서 두 개를 통과. 다시 걸고, 얘를 통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사슬이 이중으로 떠지면서 든든한 끈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 요거를 여러 가닥을 해서 더 단단하게 쓰실 수도 있고, 요 한 가닥으로 해가지고, 크로스백 끈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실이 지금 두껍다 보니까, 이 실이 좀 두꺼운 실이거든요. 두꺼운 실로 하다 보니까 아까 주황색 이 실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나오죠. 이거는 주황색 비닐봉지로 한 거고, 이거는 투명한 옷을 싸고 있었던, 옷 주문했을 때 옷을 싸고 있었던 비닐이에요. 얘가 조금 더 단단하고 두꺼워요. 얘는 좀 얇고. 자, 이런 식으로 실 굵기나 그 실의 그 재질에 따라서 두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 이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이것도 길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서 끈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완성한 작품, 오늘 우리 다 같이 만든 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조금 작고요. 아, 여기는 위에 단에다가 우리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줬고요. 요거는 4개를 해줬어요.
네 개를 해준 게 세 개를 해준 것보다 조금 더 넓거든요. 이제 이런 차이. 이제 이렇게 코스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둘레로, 둘레 길이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한길긴뜨기로 바닥을 만들어서 그 위로 이렇게 그물무늬를 쭉 떠서 이런 텀블러 주머니, 물병 주머니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검정색 실로 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텀블러 주머니 만드는 거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 비닐실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기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자, 요 끈 보면 얘네들은 다 한길긴뜨기 3개로 한 거고, 이건 한길긴뜨기 4개를 해서 올린 거예요. 어때요? 더 두껍고 단단해 보이기는 하죠? 이렇게도 응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 수고하셨습니다.